기본적으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서 3시 반인데 뭔가 애들이 많아서 저희 학교에서 아무래도 규모를 잘 봐야겠다. 애들이 얘기하는 케이블 예약을 안 했더니 상담이 안 돼서 일단 연락처만 남기고 왔습니다. SAT랑 ATP 같은 거 관련해서 방학 때 프로그램 같은 거 좀 문의를 하러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. 네, 여기는 문마파트 뒤쪽이에요. 문마파트 앞쪽이 아니고 저쪽에 한편 쪽이에요. 남북쪽으로 스페셜리스트 영어학원이라고 잠깐 다녀왔는데요. 3시간씩 주 3회 80만원이라고요. 저 조그만 애들 저렇게 외국인 학교 보내고 또 주말에 저렇게 학원 돌리고 뭐 그러면 영어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겠네. 네, 여기는 이제 그 뒤쪽 골목인데도 다 학원이네. 지금 여기도 학원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그 한티역 쪽 음마 아파트에서 한티역 쪽으로 가는 길이 뒤쪽 길인데 세이노 학원, 메이드 학원 광고 연락 때리던데 그냥 상가만 있으면 다 학원이야. 상가만 있으면 다 학원. 이 동네에 오면 학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는 게 더 힘들 것 같아. 좋긴 좋은데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도 머리 아프잖아요.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게 좋긴 좋지만